자, 지금 요 짐 싣고 이제 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 와이퍼가 갑자기 멈췄습니다. 자, 이 와이퍼, 자, 이 작동 레버 이거 돌려보면 돌려도 먹통이죠. 지금 요 카메라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바깥에 비가 많이 옵니다. 이것도 씨 주행 중에 이랬으면은 아 나 진짜 참. 일단은 저 휴즈 박스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. 일단 시동을 끄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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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만 오면은 일하고 있으니 보자. 다이오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15암페어 짜리 요 끊어져 있네. 이게 끊어진 게 고프로로는 잘 안 찍힐 거니까 폰으로 또 추가로 촬영을 해야죠. 보이려나? 이렇게 휴즈가 탔습니다. 그래서 이 예비 휴즈를 항상 여분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. 자, 참으로 골 때리는구만. 일단 으쌰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보고 일단 작동은 되네요. 와 이 뭐 비 올 때마다 이래야 되니까는 짜증나네. 자 일단은 차고지로 일단 갑시다.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에어백이 없습니다. 에어백이 없어요. 뭐 핸들 쪽도 마찬가지고 뭐 보조석 쪽은 당연하죠. 당연히 없죠. A필러 쪽도 없고 볼보는 이 전 차량이 이 에어백이 다 있더라고요. 현대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면 그 옵션에 넣어줍니다.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법 규제에 에어백을 의무로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런 법 규제가 상용차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자 이 보시죠. 이게 자,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이, 요것도 지금 간당간당해요. 이 좀만 더 세게 제끼면, 요런 식으로 부러집니다. 그래서 저는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완전히 계속 그냥 열고 다녀요. 열고 다니고, 이것도 열려면은 뭐 이렇게 눌러서, 자, 요렇게 제끼면은 열리긴 열립니다. 요렇게. 근데, 이런 디테일. 이거 딱 부러지기 좋게 생겼습니다. 뭐 돈은 뭐 이 부분 뭐 돈은 얼마 안 하겠지만 이 상태가 돼버리면 상당히 난감합니다. 그리고 이게 씨 오늘은 또 씨 안 새네. 이거 보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이 물방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
대략 한 15cm 정도, 이 정도 물이 막 이렇게 고입니다. 그래가지고 차가 잠깐 정차되어 있다가 딱 스타트 출발해버리면 밑으로 막 물이 막 후두둑 떨어져요.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이쪽 부분에 물이 막 흥건하게 떨어집니다. 근데 영상 찍으려고 그러니까 또 오늘은 또 안 새네. 참 희한하네. 자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, 자, 이 발판 부분. 지금 요 차량은 1단, 2단, 3단이 있죠. 근데 요 부분은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, 자, 이렇게 막힙니다. 다른 차량들은 요 부분을 신발장으로 쓰죠. 물이 셉니다. 여기 물이 새가지고.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저는 제가 요 붙여놨어요. 이렇게. 이 물길을 만들어가지고. 이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도록. 이 물길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. 이걸 해놓으니까 약간은 좀 덜 새긴 하지만은 그래도 물이 복불복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신발을 넣어놓고, 아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차에 타겠습니다. 저기 신발을 넣어놓고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당연히 여기다가 신발을 넣고 운행을 하면 안 되겠죠. 근데 운행을 하던 중간에 비가 막 쏟아져 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. 생각이 많이 들죠. 이제 그때는 아 이거 신발 젖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 들면서 좀 많이 난감합니다. 자 다음 이제 요 본네트. 자 요 본네트를 이제 열어서 아무래도 일단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열면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요 이 박스 안에 이 배선 잭이 꽂혀 있습니다. 이쪽으로 물이 많이 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테이핑을 발라 놨습니다. 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전에 그 정비소 들어가니까 요 테이프를 그냥 발라 주더라고요. 조치한 건 그게 다 했습니다. 테이프 발라 주고.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구멍이 요래 뻥 뚫려 있네. 이쪽으로 물이 다 타고 들어가는가? 아무튼 요런 어떤 마감의 디테일한 부분 참 위험하죠. 이게 지금 그리고 보면은 요 이제 본네트 열려면은 요거를 당겨야 됩니다. 이렇게 요게 간섭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섭되게끔 요래 만들어져 있네요. 이 다른 차량들도 이렇더라고요. 보니까. 그리고 보자. 요것도 어디 간섭되는 데가 많던데.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돼요. 간섭돼가지고 나중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. 찢어지든지 뭐 끊어지든지 요런 부분들 잘 봐야 돼요. 자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돈이 1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. 부가세 털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1억 4천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뭐 엔진룸이라든지 본네트 열었을 때 이런 어떤 내장 부분 그 마감 처리한 게 보면 이 뭐 무슨 뭐 저기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 평당 뭐 2, 30만 원짜리 그냥 인테리어 마감하듯이 뭐 테이프 대충 발라놓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 막 간섭돼가지고 호수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물이 뭐 그냥 막 안으로 막 유입돼가지고 뭐 이렇게 아까 전에 휴즈 나갔듯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겠죠. 고속도로 달리다가 와이퍼 갑자기 작동 안 되면은 앞이 보입니까? 그 순간 찰나에 때려 박아가지고 에어백도 안 터져.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고 정신 차려보면은 염라대왕님이 묻고 있어요. 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묻고 있다니까 이렇게. 그런데도 1억 넘게 돈을 주고 이 차를 사실 겁니까? 제가 도시락 챙겨 다니면서 뜯어 말려 드리진 못하겠지만 잘 고민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현명하신 분이라면
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미 감이 오실 거예요. 이 차뿐만 아니고 요즘 보면은 제조사들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. 이 무슨 뭐 소비자들이 뭐 봉도 아니고 저건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애프터 서비스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센터 들어가 보면은 그냥 그 상황만 위기만 모면하다시피 뭐 대충 막 이번에 이거 한번 교환해 봅시다. 이거 해보고 좀 더 타보고 또 뭐 문제 생기면 다시 오세요. 그러다가 그냥 AS 그 기간 그냥 끝나버린다니까요. 수입차든 국산차든 지금 차 사지 마세요. 제가 봤을 때 안 사는 게 맞습니다. 차량 가격도 실제 이 차량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차를 안 사면 제조사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이제 뭐 곧 그만둔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. 어이가.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또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습니까? 유튜브에다가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제조사에다가 이야기해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제조사에다가 백날 이야기해보세요.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자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떠들어대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. 그런 취지에서 영상 이렇게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냥 저는 알려드릴 뿐입니다. 그거 말고 뭐 별 다른 뜻은 없어요. 아무튼 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빗길 안 좋은 운행들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